네, 어제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내용이죠. 증세입니다, 증세. 이 증세라는 게, 일단 느낌이 안 좋죠. 세금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느낌상.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세금을 좀 조금 내려고 하지만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올린다, 증세한다, 이러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이 좀 됐는데, 어제 내용이 뭐냐면은, 좀 그래도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 부유층을 상대로 이제 자본소득세를 인상한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증세한다라고 하는데 무려 20%에서 39.6%로 두 배까지 증세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세가 시장에 막 엄청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증세를 하는 이제 이유는 그 부양책들 내놓으면서 그 부양책에 대한 이제 세수를 또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총 5조 그렇죠. 달러 정도까지도 계속 부양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증세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코로나 시국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경제 회복을 해가지고 중국을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부양책을 뿌리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증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특히나 고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부양책은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건데 경제가 좋다 좋다 정말 역대 최고치로 빨리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보면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좋아진 것보다는 고소득층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고소득층에 대한 그 증세를 계속 늘리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GDP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GDP랑 중국의 GDP를 봤을 때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넘어가려면은 미국 내에서 소비가 많아져야 되고, 소비가 많아지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 잘 소비를 많아져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을 계속 증세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부양책이 나오면서 부양책이 나오면 증세까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증세가 뭐 반드시 뭐안 좋고 뭐 주식을 빠지고 할 거면은 전 세계에서 이그 어떻게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하죠. 좌파 쪽에서 증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좌파는 다 망했을 겁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세라는 부분이 증시에 반드시 악재를 적용하지 않고 이 증세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미국의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엄청난 성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증세랑 부양책이 계속될 거고 오히려 증세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부양책 이슈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저소득층의 소비가 좀 증가할 때까지는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의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부양책이 나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이나 헬스케어 관련돼서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측면 살펴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으로는 현지 시각으로 1시 5분경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잘 올라가다가 이 증세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전문가님 말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할 때까지는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그런데 자본소득세를 이제 물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번 해, 올해 안에 다 팔고 떠날 수도 있다. 워낙에 세금을 많이 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돈이라는 것은 항상 수익이 나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어쨌든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돈은 돈이 되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회를 하고도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할 줄 만큼 강세장을 만들어줄 약속이 없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세수를 그렇게까지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에서 39.6%로 세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만약에 그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증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율을 늘렸다. 이거는 사실 내년의 일인데 지금 벌써 장에서 막 맞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 1% 내외 낙폭으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한 3%, 4%,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뭐 1000포인트까지 한 번에 급락이 나타나는 시장이 나타났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현재 시장은 그것을 충분히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판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세보다 시장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초점에서 전문가님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오늘은 어떤 업종 픽해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요? 계속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제약을 말고 다른 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계속 지금 장이 제약주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약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유독 제약이죠. 이참이 제약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좀 씁쓸한 면도 좀 있죠. 미국은 이제 백신이 잘 풀리고 잘 돌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3개월 동안 백신을 2억 회 이상 접종을 하니까, 또 모든 미국인들을 뭐 접종을 하겠다, 좀 빠르면은 뭐 올해 상반기 내에 거의 다 맞추고 하반기에는 거의 뭐 마무리 들어가서 이제 방역을 이제 좀 면역 상태로 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막 미국에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백신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오히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주들, 특히나 뭐 이제서 뭐 지금 백신 들여오는 것보다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뭐좀 임상 성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지금 백신이 없으니까 뭐 치료제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눈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백신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 한편, 우리나라는 백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진 못하고 오히려 이 제약주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백신 수혜주들이 가지 못하니까 이 백신 관련주들이 아닌 오히려 치료제나 제약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장세는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뭔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공급이 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땐 제약주들은 이런 흐름상 뭐 지금처럼 전부 다 강한 제약주들이 전부 다좀잘 가는 이런 섹터가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약주들의 변동성은 이제 백신 공급이 될 때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까 뭐 삼성제약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제약주들 시젠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시젠도 많이 빠져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빠진 이후로 좀 올라오게 되고,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이 결국은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할 때 뭔가, 아,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안 오르는데 우리 회사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이거 좋다 이거 내보내자 이게 아니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금 우리 회사의 업종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약주들도 여태까지 좀 숨겨놨던 이슈들이나 좀 준비했던 이슈들을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좀나 같이,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보면 무상증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합니다.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못 올라온 제약주들의 뭐 무상증자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 접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